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를 받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통상연구실 재현정입니다. 일단 저도 앞에 발표를 굉장히 재밌게 잘 들었고요. 제 발표에 앞서 먼저 이제 고백을 드릴게. 저는 중국 전문가가 아닙니다. 제가 이름이 재현정이라서 혹시 중국 사람으로 착각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제가 뭐 제갈공명의 후손이라고는 하더라고요. 갈자가 빼지고 이제 제가 제씨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중국 전문가는 아니고 저는 FTA 업무를 한 10년 정도를 했습니다. 오늘 사실은 중국 유통 관련된 세미나긴 하지만 한중 FTA가 타결이 되고 또 서명을 앞두고 있고 또 잘하면 발효도 또 금방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이 세미나에 한중 FTA 내용을 좀 추가를 시키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는 FTA 관련된 내용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워낙에 그 비즈니스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 도움이 되는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되도록이면 그 중복되는 얘기는 제가 피하고 그 FTA 관련된 엑기스 얘기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중 교역 동향은 제가 뭐 여기서 얘기를 안 드려도 얼마나 이두 나라가 밀접한 관계에 있는지는 잘 아실 거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중국은 우리나라의 수출 측면이나 수입 측면에서 제1위의 시장입니다. 뭐, 당연히 교역 측면에서 지금 1위 교역국이고요. 무역 수지는 지금 우리나라가 좀 흑자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역 관계가 밀접한 두 나라가, FTA를 체결을 했습니다. 협상 기간은 좀 오래 걸렸는데요.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또 그렇게 오래 걸린 건 아닙니다. 협상이라는 게두 나라 간의 협상이라는 게 굉장히 사실 그 하다 보면 중간에 뭐 문제도 많이 생기고요. 또 서로 그 이해관계를 맞추다 보면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사실 한중은 생각보다는 좀 금방 체결이 된것 같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중국의 5대 수입국 중 가장 포괄적인 FTA 체결로 지금 평가가 됩니다. 중국이랑 이제 우리보다도 더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라가 이제 대만이라고 할수 있는데, 대만과는 지금 한 539개 품목에 대해서만 개방을 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금 협상 중입니다. 협상이 이렇게 진척이 빠른 것 같진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이 우리나라의 기준에서 뭐 중국이 제1대 교역국인 것처럼 중국 입장에서 한국은 제1위 수입 시장입니다. 지금 2014년도 기준을 보시면 우리 한국이 중국의 수입 시장에서 점유율이 9.7%, 10% 약간 모자란데요. 그 정도로 지금 중요한 시장입니다. 제가 그 한중 FTA 일정을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서명을 2월 말에 했고요. 이제 서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명은 지금 정부에서는 4월 지나기 전까지는 추진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항상 그런 일정이라는 것이 좀 차질이 있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한 4월 말 정도에 서명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서명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됩니다. 중국은 우리나라 정치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 국회 비준이 훨씬 더그 시급하고요. 5월이나 6월경에 이제 국회에 비준 절차가 들어가면 다행히 비준이 바로 될 경우에는 한 3개월 정도 후에 바로 발효가 될수 있습니다. 이건 조금 야심찬 계획인데요. 지금 사실 한중 FTA 결과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빨리 발효해서 빨리 이제 그 다른 시장, 우리 한국을 제외한 다른 시장들이 또 중국에 진입하고 또 FTA 체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먼저 선점 효과를 저희가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발효를 좀 빨리 해야 되는 게 저희가 급선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가 농산물 같은 경우 민감성이 굉장히 이제 저희가 보호를 했기 때문에 민감한 품목들을 큰 탈이 없으면 정말 연내 발효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게 연내 만약에 발효를 한다 그러면요, 정말 준비를 빨리 하셔야 됩니다. 이미 중국이랑 지금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야 좀 다르겠지만, 만약에 이번 참에 한중 FTA에 발효되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한번 진출해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이제 공부할 게 많아지신 거죠. 앞서 발표해 주신 바와 같이 중국 시장에 대해서도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FTA에 대해서도 활용을 하시기 위해서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오늘 조금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한국과 중국의 FTA 네트워크입니다. 뭐 우리나라가 몇 건, 몇 개국과 몇 건을 발효했고 또 중국이 몇 건과 몇 개국 발효했다라는 게 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FTA를 굉장히 체결을 많이 했죠. 지난 10년 넘게 칠레를 시작으로 해서 10년 동안 정말 열심히 FTA를 체결했고 메이저 국가는 다 거의 체결했습니다. 일본을 제외하면 그 세계 경제에서 주도하고 있는 나라들, 뭐 EU, 미국 다 저희가 FTA를 체결했고요. 중국은 아까 뭐 앞서 발표에서도 말씀하셨지만 FTA 역사가 우리보다는 짧습니다. 하지만 중국도 벌써 13건이나 발효를 시켰고요. 지금 제가 이제 굳이 이 지도를 제 발표에 넣은 이유는 양국의 어떤 양자간 FTA를 보여드리려는 게 아니라 사실 여기 제가 지금 표시를 했습니다. RCEP이라고 이게 좀 RCEP이라는 건 되게 좀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중국과 한국 양국이 다 포함되어 있으면서 아세안 10개국 그리고 나머지 아시아 태평양 일본을 비롯한 4개국 총 16개국이 지금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RCEP이라는 이름 하에. 물론 이 RCEP 협상을 올해 안에 타결을 목표로 하고는 있지만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나라 간의 협상도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16개국이 어떤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협상을 타결시킨다는 거는 이렇게 쉽지는 않겠죠. 굳이 내가 이걸 말씀드리는 건 한중 FTA로 중국 진출을 특히 생각을 하신다거나 중국과의 비즈니스를 확장할 생각을 하신다면 이 RCEP 협상에 대해서도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FTA는 관세 인하가 가장 주된 목표입니다. 국가 간의 관세 장벽을 낮춰서 무역을 더 촉진시키자라는 게 목표인데 사실 이 관세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가 그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 게 원산지입니다. 중국 한중 FTA가 체결됐더라도 만약에 중국에 수출할 때 한국산이라는 원산지를 저희가 인정을 못 받으면 관세 특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그 원산지 규정을 반드시 맞춰야 되는데 요즘 이 원산지 규정을 맞추는 게 쉽지 않죠. 지금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보통 어떤 제품, 완제품을 만들 때 여러 가지 뭐 부분품이라든지 원료를 수입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수입한 부품이나 원료들이 완제품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다 하면 사실 이거는 한국산으로 인정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요즘에 워낙에 그 소싱이 다국적화되고 다원화되다 보니까 이런 부가가치 기준을 맞추시기 어렵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이 RCEP이라는 어떤 다국적 간의 FTA가 체결이 되면 이 16개국 안에서 조달한 품목들은 그 영내산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베트남이라든지 아니면 일본 이런 어떤 한 3, 4개 국가, RCEP 안에 3, 4개 국가에서 조달을 부품을 했다. 그 가치들은 국산과 같은 그 영내산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RCEP 국가들한테 관세 특혜를 받고 수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국적 간의 FTA가 굉장히 또 그런 그 원산지를 저희가 누적 원산지라고 하는데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양자보다도 더 활용의 여지가 또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한중 그 FTA뿐만 아니라 이런 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미리 좀 전략을 생각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FTA 교역 비중은 이제 뭐 FTA 워낙 체결을 많이 하다 보니까 FTA를 체결한 국가와의 뭐 무역 비중이 높아진다 이런 뜻에서 제가 참고로 넣어둔 거고요. 특히나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한중 FTA 체결함에 따라서 이런 FTA 교역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이제 발효되면. 예, 이제 그 한중 FTA 주요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한중 FTA 협정문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확인하신 적 있으신가요? 예, 협정문 하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게 영문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보통 FTA는 가서명이 되면 협정문이 공개가 됩니다. 왜 이렇게 한중 FTA 협정문이 공개가 안 되냐고 언론에서도 많이 뭐 비판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단 한 번도 FTA는 가서명 전에 협정문이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아마 중국에 대한 너무 기대가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가서명이 되자마자 그 영문 협정문은 공개가 됐고요. 그래서 아마 그 상품에 대한 양호안도 확인하신 분이 아마 있을 걸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어제부터 이게 국문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아, 제가 여기 오늘 아침에 추가한 슬라이드인데, 그 FTA.go.kr 정부 포털 사이트에 가시면 이 한중 FTA 이제 국문 협정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문이 아니라 국문이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실 거고요. 이게 이제 지금 급하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한 4월 13일까지인가 이 번역 오류에 대해서 아마 의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번 보시고 또 의견이 있으면 또 정부에 전달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그 22개의 챕터가 있는데요. 이걸 뭐 다 숙지하시는 건 굉장히 어렵고요. 사실 저도 FTA를 10년이나 했지만 사실 상품 이런 쪽에 했기 때문에 서비스라든지 금융, 투자 이런 쪽에는 저도 잘 모릅니다. 협정문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요. 아마 이게 이제 유통 세미나다 보니까 여기에 주로 소비재를 하시는 분들이 와 계실 거라고 제가 이제 추정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사실 이 앞부분에 상품이랑 원산지 부분을 보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되실 거고요. 아마 이 부분에 대부분의 그 필요하신 정보가 다 들어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상품 양어 내용은 이거는 뭐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만약에 발효가 되면, FTA가 발효되면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게 품목이 몇 개고 이게 뭐 수입액 기준으로 얼마다 이런 거는 참 많이 나왔었습니다. 중국 기준으로 하면 이게 굉장히 수준 높은 FTA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사실 한미나 한의에 비해서는 수준이 낮습니다.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중국도 민감성이 있고 또 우리나라도 중국에 대해서 농산물에 대한 민감성 또 그리고 뭐 그 범용 제품에 대한 민감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이나 EU만큼 저희가 높은 수준으로 끌고 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농산물의 어떤 그 수출입 구조가 우리가 먹거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민감성을 저희가 확보 그 민감성을 이제 조금 저희가 보호하다 보니까 우리가 얻고자 하는 공산품 분야의 어떤 그 양어 수준에는 못 미쳤다고 생각도 하실 거예요. 아마 좀 실망하시는 분도 많이 있으실 거고요. 기다렸던 그런 본인 품목이 뭐 양어가 재해가 됐다거나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 FTA라는 게 쌍방의 어떤 이익이 균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만 일방적으로 저쪽 시장을 열 수는 없는 게 현실입니다. 자, 상품 양어 주요 품목을 제가 이제 열거를 해놨는데, 아, 여기 이제 업계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HS코드 저희는 10단위를 씁니다. 중국은 8단위를 쓰고요. HS코드 상에 있는 품목명은 정말 일반인이 해독 수준으로 정말 보지 않는 한 그게 무슨 품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농산물은 좀 괜찮은데요. 공산품을 갈수록 도저히 이 품목이 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이제 그 지금 협상하신 분들이 최대한 알기 쉽게 품목들을 뽑아놨지만 이렇게 그냥 그 나열한 품목만 보시면 실제로 내가 취급하는 품목이 어디에 들어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이거는 협정문이 나오기 전에 그 뭐 홍보자료로 배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든 자료고요. 반드시 자기 품목에 HS코드를 숙지하시고 양호 안을 들어가셔서 내 품목이 기준 세율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몇 년 안에 철폐가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런 자료 가지고 이제는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양어 카테고리만 여기서 조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 즉시 철폐는 말 그대로 FTA가 발효되면 바로 관세가 0으로 되는 것들입니다. 5년 내, 10년 내, 15년 내, 20년 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5년 또는 10년 동안 균등하게 예를 들어서 10% 관세율이다. 그럼 10년 동안 1%씩 감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초민감 품목은 부분 감축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관세율이 20%인데 5년까지 그 20%에 한 30% 또는 40%까지만 관세율이 내려가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일정하게 유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세 철폐가 아니고 관세 인하가 되는 거죠. 이것들은 민감한 품목들이기 때문에 완전히 철폐를 못 시키는 그런 품목들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양어 제외는 FTA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그런 품목들입니다. 자, 제가 여기 지금 사례를 좀 가지고 왔는데 오늘 사실 이것만 제가 좀 전달을 해드려도 반 정도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양어안을 들어가서 보시면 아까 그 제가 소개해드린 정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양어안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HS 코드가 명시가 돼 있고요.
품목명과 기준관세율 그리고 양어 유형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보기 좋게 옆에 2014년 중국 MFN 세율과 아태협정 세율 뭐 이런 걸 다 적어놨는데 이 양어 세율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지금 제가 2014년밖에 자료가 없어서 2014년 넣어놨지만 현재 2015년에 중국이 지금 부과하고 있는 MFN 세율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태협정 세율을 모르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아태협정 세율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 기본이거든요. 자, 아태협정 세율, 뭐 MFN 세율 이걸 다 어디서 찾나요? 제가 마지막에 알려드릴 텐데요. OKFTA라고 저희 협회 사이트 또는 그 트레이드 랩이라는 사이트에 가시면 품목별로 관세율을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양어 유형을 거기에 지금 연계를 안 해놨기 때문에 정부 사이트에서 양어 유형 확인하시고요. 나머지 MFN 세율이나 아태협정 세율은 저희 쪽 사이트에서 확인 다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세 번째 스틸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스틸렌은 기준관세가 2%입니다. 기준이라는 건 이제 그 세율부터 감축이 된다는 거죠. 2%고요. 그 다음에 20년 균등입니다. 20년 균등이면 1년에 몇 프로씩 감축이 되는지 계산 가능하시죠? 굉장히 더디죠, 사실. 자, MFN 세율도 2%입니다. 2014년, 아마 15년도 변동이 없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아태협정이 1.4%입니다. 그러면, 한중 FTA가 발효된다 하더라도, 첫 해의 감축폭이 굉장히 낮습니다. 아태협정 세율보다 높죠. 그러면, 한중 FTA를 활용하시면 안 됩니다. 아태협정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뭐 이거 너무 상식적인 거죠.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한중 FTA 발효된다 하더라도 아태협정의 세율보다 높으면 반드시 아태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또 다른 예를 보여드릴게요. 그 밑에 쭉 가시다 보면 리튬 이온 축전지라는 게 있습니다. 리튬 이온 축전지는 지금 기준 세율이 12%입니다. 그리고 양어 유형이 PR20 뭐 기호처럼 써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이제 5년 동안 그 12%에 20%만 감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유지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 아태협정도 이제 제가 체크하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태협정을 체크해 보니 9.6%입니다. 그러면 한중 FTA가 발효된다 하더라도 일단 아태협정 세율을 아태협정 세율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 중국의 MFN 세율이 6%네요. 아태협정보다도 낮습니다. 그러면 아태도 한중도 활용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냥 MFN 세율 적용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상황에 따라 그 인정을 받아야 되는 세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중 FTA 아태 세율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점에 중국의 MFN 세율을 이 세 가지를 항상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매년 MFN 세율은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잠정 세율이라는 아주 독특한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지금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조정관세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정관세는 저희는 품목이 몇 개 안 되는데 중국은 이 잠정 세율 품목이 엄청납니다. 매년 자국의 어떤 필요, 수요에 따라서 이 잠정 세율을 내렸다가 높였다가 합니다. 이 잠정세율을 내렸다 높이는 거는 WTO의 위반이 전혀 안 됩니다. WTO에 약속한 세율 밑에서는 언제든지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잠정세율이 움직인 거는 항상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비관세 장벽 부분을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관세 장벽 외에 모든 게 비관세 장벽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중국 비즈니스 어려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특히 화장품, 의약품 이런 분들은 비관세 장벽 때문에 참 이 관세율이 낮아져도 뭐 여전히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도 이제 한중 FTA를 위해서 조금 희망이 생긴 게 저희가 비관세 장벽이라는 거는 사실 이게 정부가 하는 거일 수도 있고 민간이 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민간이 하는 비관세 장벽은 저희가 터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WTO든 FTA든 모든 정부의 조치만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의 비관세 장벽은 저희가 터치할 수 없습니다. 단, 이제 이 정부가 관여되어 있는 어떤 잘못된 그 규범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그
제도가 있다 그러면 이런 걸 저희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어떤 기업이 아 이게 중국 비즈니스 하는 데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면 정부가 그 한 분의 얘기를 듣고 중국 누군가한테 가서 이런 문제 해결해달라. 이게 사실 메커니즘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한중협의를 통해서 이제 이 비과세 장벽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 루트가 제도화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게 매년 한 번이 됐건 이렇게 정례적으로 양국이 모여서 우리 비즈니스 서로 간에 이제 비즈니스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걸 논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사실 이렇게 장이 생겼다는 것만도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저희가 비과세 장벽 중에 제일 힘들어하시는 게 이제 TBT예요. 테크니컬 베리어라고 해서 이제 기술 장벽이라고 하는데 뭐 전기용품 뭐 모든 품목에 이제 이런 테크니컬 베리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그 모든 기술 장벽이 한중 FTA를 체결했다 해가지고 그 해결이 되는 건 아닙니다. 모든 협정문은요, 명시적으로 뭘 없애고 이런 걸 넣지는 않습니다. 관세율만 없앨 수 있죠. 이런 테크니컬 배리어는 앞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즈니스들한테 이제 그 장애가 되지 않게끔 서로 이제 협의를 해나가자. 이런 정도의 선언적인 글을 넣어놓습니다. 협정문에. 그래서 앞으로 그 상호 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협의를 해나갈 부분이지 이게 갑자기 지금 한중협회 발효된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모든 허가를 받았으니 이제 한중에 중국에 가서 내 물건을 그냥 팔 수 있겠구나라고 오해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직까지 그런 FTA를 통해서 그런 거는 저희가 그 협정 내용을 만들 수도 없고요. 그건 기대를 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중국 이래서가 아니라 그건 다른 나라랑도 그런 협정을 맺지는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협의를 해나갈 거고 저희가 바라건대 양국 간에 조금 더 스피드를 내서 그런 기술 장벽을 좀 빨리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이제 뭐 정부가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 정부가 노력을 할 때 여러분이 도와주실 부분은 비과세 장벽을 굉장히 그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연구원이기 때문에 이제 뭐 중국이든 일본이든 비과세 장벽을 조사하라고 하면 이걸 저희가 사실 업계분들한테 물어보는 거 외에는 전혀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루트에든 간에 또 우리 협회에 또 비과세 장벽 협의회가 있습니다. 이런 온라인 상이든 아니면 그 회의를 통해서 비과세 장벽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걸 정말 아주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리포트를 해주시면 이제는 정부 간의 채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언제든지 또 그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계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조금 촉각을 세우시고 많은 정보를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비과세 장벽에서 또 조금 저희가 셀링 포인트로 이제 삼고 있는 게 통관인데요. 이 통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중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은 통관이 지연되면 중부나 서부 지역까지 가는데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게 음식이나 이런 썩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 통관 지연이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이번에 FTA를 통해서 저희가 48시간 내 통관 되도록이면 48시간 내에 통관을 한다라는 조항이 이건 들어갔습니다. 물론 이것도 48시간 안 한다 해가지고 뭐 갑자기 뭐 국내 규정처럼 뭐 수갑을 채우고 이런 건 아니지만 되도록 양국이 노력을 하겠다라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뭐 많은 개선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서비스 투자는 사실 뭐 여기에 얼마나 이제 관련이 있으신 업종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서비스 투자는 일단 지금 협상 단계에서는 저희가 포지티브 방식이라는 걸 했는데 개방을 할 것만 열거를 한 겁니다. 개방을 할 것만. 그러니까 이게 개방폭이 넓지 않습니다. 개방을 하지 않을 것만 이렇게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이 훨씬 더 폭넓은 개방인데 지금은 저희가 포지티브에서 끝났고요. 2년 후에 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그래서 서비스 시장을 훨씬 그 개방폭을 넓히는 협상을 하기로 그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분야는 지금 당장은 좀 그 개방폭이 좁지만 앞으로 그 양국 정부의 이제 노력에 따라서 서비스 분야도 좀 개방폭이 넓어질 거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도 이제 원산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원산지 증명서 없이는 뭐 FTA 특혜 관세를 받을 수가 없죠. 일단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품목에 대한 중국의 양호 유형이랑 관세율을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품목별 원산지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 협정문이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보시면 그 품목마다 양호 유형이 있고 그 다음 또 원산지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이 PSR이라는 건 이제 품목별 원산지인데 어떤 품목이 이게 예를 들어서
어디서 수입을 해와서 한국에서 어떤 공정을 거쳐서 HS코드가 변경만 되면 이게 한국산으로 인정받는 그런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뭐 그 내가 쓰는 재료의 부가가치가 60% 이상이 돼야만 뭐 한국산으로 인정받는 그런 부가가치도 기준이 있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원산지는 굉장히 복잡한데요. 이런 기준을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품목이 충족이 되는지, 사실은 그게 충족이 안 되면 아무리 한중 FTA가 발효가 되더라도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산지 기준을 꼭 확인하시고요. 이 원산지 기준을 맞추실 때 또 전략을 세우셔야죠. 예를 들면 뭐 조달을 원래는 다른 나라에서 했다가 이게 중국의 비즈니스가 커지시면 원산지 충족을 마치기 위해서 뭐 조금 비싸더라도 한국산으로 대체를 하신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비즈니스 원산지 충족을 위해서 전략을 조금 다시 세우는 것도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산지 증명서는 이제 크게 기간 발급이 있고 자율 발급이 있는데 이번에는 기간 발급제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세청이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하면 쉬는 시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 뭐 신창타이, 1대1로, 서비스 산업. 제가 이제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또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자, 신창타이, 뉴 노멀이란 말은 중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인, 전 세계적으로 뭐 뉴 노멀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중국 GDP 성장률 보이시죠? 최고 13% 찍었습니다. 그리고 리만 브라더스 사태 벌어지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오고, 그다음부터 꺾어집니다. 그리고 앞서 또 발표하신 분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7%대 중성장 시대로 접어듭니다. 이 13%, 10% 이상을 하던 고공행진은 중국뿐만이 아니라 제가 보기엔 아주 규모가 작은 나라들은 증가율이 높게 나오겠지만 의미가 있는 나라 중에 이런 고공행진을 할 나라는 이제는 다시는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뭐 인도가 차기 또 중국을 뭐 대신할 것 좀 하지만 인도는 중국만큼 그 정치 체제도 다르고 이렇게 중국처럼 빠른 시간 안에 고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중국이 이렇게 성장하면서 전 세계 자원도 다 빨아들이고 전 세계 부도 빨아들이면서 엄청나게 부가 뭐 그 2007년까지가 사실은 전 세계 경제의 붐이었거든요. 아마 제가 이제 다른 강의를 할 때 비유를 많이 드는데 주식하신 분들은 아마 이때 기억하실 거예요. 저도 이때는 수익률 좋았습니다. 이때 파신 분들은 정말 이득을 많이 보셨고요. 이거를 넘기신 분들은 이제 손해를 많이 보셨겠죠. 다시는 그 수익률은 못 봅니다. 그걸 기대하시면 안 돼요. 저는 중국 시장에 대해서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시장에 초반에 들어가서 아마 엄청난 또 그 비즈니스 성공을 이루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거를 기대를 하시고 너무 그 허황된 꿈을 꾸는 거는 아니지 않나. 이제 그런 시대는 좀 지나가지 않나. 물론 사업별로는 아직도 뭐 잠재력은 많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성장은 이제 중성장 기조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7% 성장만 계속해도 이거는 대단한 성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대1로 신실크로드 경제권인데요. 제가 이번에 뭐 중국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중 FTA가 그 가서명을 앞두고 있어서 그 매일경제와 특집 기사를 쓰기 위해서 그 중서부권에 다녀왔습니다. 뭐 긴 시간 아니었지만 여기 오늘 사회를 봐주신 그 신 차장님도 참여를 하셨고요. 저는 이제 시안이랑 우한이라는 곳을 갔다 왔습니다. 제가 이 지도를 보시면 옛날에 이 서부의 우르무치까지 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딱 10년 전에. 그때만 해도 사실은 서부는 정말 미개척지, 굉장히 황량한 곳, 사막 막 이런 느낌만 있었는데 이번에 사실 저는 시안이랑 우한을 가서는 좀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도 북경이랑 상해보다는 못 살지 않을까?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시안은 사실 좀 공기가 안 좋아서 그렇게 인상이 좋진 않았지만 우한 같은 경우는 뭐 북경이나 상해랑 뭐가 다를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지하철 17개선을 한꺼번에 공사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가능한 나라가 중국뿐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온 도시가 다 공사판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중서부를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인터뷰를 여러 군데 다녔는데
이쪽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가능성이 많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동부 연안을 가면 이제는 약간 좀 회의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중서부를 가면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만 보셔도 사실 앞으로 잠재력은 굉장히 큽니다. 뭐 기본적으로 지금 GDP 레벨이나 1인당 GDP 낮지만 그만큼 성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이 굉장히 특이한 게 연안 도시에 비해 소득 수준 낮지만 소비 성향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또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점이더라고요. 그 뭐 그냥 이게 우스갯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쓰촨 쪽에는 지진 같은 거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뭐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쓰고 죽자 뭐 이런 풍토도 있다고 하는데 그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못 산다고 해서 소비 성향이 낮다라고 이제 그렇게 오판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서비스 산업은, 좀 주목해서 보실 게, 이제 경제가 발전하다 보면 사실 서비스 산업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서비스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60%가 다 됩니다. 중국도 빠르게 이 서비스가 성장을 할 거고요. 아까 그 앞서서 저기 인테리어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그 사장님을 아마 똑같은 분을 만난 것 같거든요. 느낌에. 저는 시안에서 뵀는데 그런 인테리어는 사실 서비스죠. 대표적으로. 이런 서비스 분야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고령화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인구 구조라는 거는 한번 정해진 건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트렌드가 변할 수는 있죠. 근데 이 인구 구조 트렌드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드리는 게 저기 우주에서 사람을 데려오지 않는 한 이미 태어난 인구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중국 고령화 굉장히 심각하고요. 속도가 우리보다는 느리지만 전체적인 고령화 인구는 세계 최고입니다. 왜? 인구가 제일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고령화에 따른 실버 산업은 제가 보기에 굉장히 유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한자녀 정책을 포기했기 때문에 유아용품 이런 것도 지금 굉장히 전망이 밝은 거로 다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제가 이제 매경이랑 같이 특집기사를 쓰기 위해서 출장을 갔다 왔는데요. 이게 마침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3회에 걸쳐서 기사가 됩니다. 그래서 뭐 그 관심 있는 분들은 매경, 뭐 인터넷에서 금방 보실 수 있으세요. 재미있게 기사를 잘 쓴 것 같은데 한번 참고를 하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좀 이게 추가를 했습니다. 자, 한중 FTA 활용 및 협력 방안.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렸는데 일단 중국이 변하고 있고 또 뭐 중성장이다 내수 시장 위주로 간다 이런 어떤 중국이 변할 때 마침 또 운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한중 FTA가 체결이 됐고 물론 양어 수준이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은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 시장 선점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중국이란 나라가 협상을 하기에 이렇게 쉬운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와 중국 내에서 경쟁하는 시장은 다 선진국입니다. 일본, 미국, 독일, 또 나머지 유럽 국가들. 저희가 이제는 뭐 그 가격상 그런 제품 파는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쟁국들이 과연 중국이랑 빠른 시일 내에 FTA가 체결이 될까요? 저는 조금 회의적이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들어오기 전에 그런 효과를 보기 전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물론 관세율이 굉장히 더디게 내려가지만 그거라도 활용해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자, 제가 오늘 이제 소비재 부분을 아무래도 그 소비재 업체 분들이 많이 오셨을 것 같아서 제가 소비재만 따로 이렇게 품목을 좀 꼽아놨고요. 앞으로 5년이나 10년 내에 관세율이 철폐되는 품목들만 좀 예시적으로 제가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FTA 활용 및 협력 방안이라고 이제 써놨는데 이제 FTA라는 게 중국에 대한 진출도 있고요. 또 중국께 또 몰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또 협력을 할 수 있는 여지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요즘에 중국이 한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지인이 이제 한국 화장품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중국인을 위한 화장품을 여기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투자를 해서 중국만을 위한 뭐 메이드 포 차이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런 러브콜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이런 투자를 또 유치를 받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물론 뭐 기술 유출이나 이런 노하우 유출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신다고 하지만 사실 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을까 이런 얘기도 있듯이 너무 또 소극적으로 가시면 또 비즈니스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그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다음에 이제 컨텐츠 분야 이런 부분은 뭐 워낙 우리 한류 얘기하면서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요. 이번에 또 서비스 분야에서는 또 컨텐츠 분야에 조금 저희가 얻어놓은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가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도 이제 그 다른 FTA에 비해서는 저희가 좀 인정을 받아서 이 개성공단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좀 마련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중 FTA 활용을 위해서 저희가 FTA 무역 종합 지원 센터라는 곳이 있고요. 이건 민간 합동입니다. 그래서 정부 부처분들과 저희 협회의 직원들이 그 무역 종합 지원 센터 안에서 열심히 그 활용을 위해서 업무를 하고 있고요. okfta.kita.net을 들어가시면 정말 웬만한 FTA 정보는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차이나 데스크라는 한중 FTA만을 위한 차이나 데스크를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또 조금 미흡하다거나 또 어떤 그 관세를 찾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차이나 데스크 1380이라고 써 있는데요. 1380으로 문의를 주시면 관세사분들을 비롯해서 여러 상담을 해주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한중 FTA가 말도 많고 뭐 또 기대에 못 미친다는 얘기도 많았지만요. 일단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또 중국이라는 큰 시장에 진출하셔서 비즈니스 기회도 많이 얻으시고 또 좋은 성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